안녕하세요. MTN 이슈체크입니다. 저는 나은수 기자이고요. 2년 전에 4,600원이었던 주가가 현재 11만 원까지 오른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금양 이야기인데요. 원래는 금양은 이제 합성수지에 첨가되는 발포제 사업을 주력으로 하던 곳이었는데 약 3년 전부터 2차전지, 그러니까 배터리 사업 진출을 하겠다고 선언을 하면서 그 기대감에 주가가 많이 뛰었습니다. 2-3년 사이 주가가 2,300% 가까이 뛰었으니 비트코인보다도 더 높은 수익률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어쨌든 지난달 27일 금양 사업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감사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을 하지 못하면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어쨌든 이후에 제출을 했고 회계법인으로부터 적정 의견을 받아낸 상황입니다. 금양이 지난해 개인 투자자들한테 관심을 많이 받은 기업인 만큼 이번 이슈체크에서는 최근에 나온 사업보고서와 업계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좀 종합해서 금양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우선 지난 2년간 금양이 배터리 투자를 얼마나 했는지 좀 자세히 살펴볼 예정이고요. 두 번째, 앞으로 또 투자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앞으로도 이제 금양은 투자를 공격적으로 이어갈 수 있을지 여기에서 이제 현재 재무적으로 부담은 없는지 더 살펴볼 예정이고요. 세 번째는 금양이 기대하고 있는 4695 원통형 배터리가 지금 어느 수준 단계까지 왔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금양의 2차 전지 진출 연역부터 보겠습니다. 금양이 배터리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한 건 얼마 안 됐습니다. 이건 사업보고서에 나와있는 회사 내역 일부를 발췌한 내용인데요. 2020년 10월 금양 이노베이션을 설립하고요. 2022년 4월 두라나 700 원통형 배터리 셀 개발에 성공하고요. 참고로 두라나 700에서 앞에 숫자는 지름과 높이, 그러니까 21mm는 이제 지름, 70mm는 높이라는 의미고요. 뒤에 0은 원통형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에는 콩고 리튬광산 탐사를 시작했습니다. 작년에는 투자 속도가 더 빨랐습니다. 2023년에는 2차전지 생산시설 건립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하고요. 또 3월 본사 2차전지 700만 셀 공장 준공, 그리고 상업용 생산을 시작했고, 그 다음에 2023년 5월에는 본사 에너지 기술 컨던센터를 준공하고요. 2023년 6월에는 몽골 텅스텐 광산인데 지분 투자 계약도 체결을 합니다. 2023년 7월에는 반결정 양극재를 세계 최초로 개발한 SM랩이라는 곳을 지분 투자를 결정합니다. 이렇게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금양은 2022년부터 거의 두세 달 간격으로 꾸준히 2차전지 관련 투자를 계속해옵니다. 이 기간 동안 외부 인력도 많이 영입을 했다고 하고요. 금양 관계자에 따르면 특히 삼성 SDI 연구원들을 많이 데려왔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어디에 투자를 했는지 알아봤다면 이제는 얼마나 투자를 했는지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다시 한번 PPT를 보도록 할게요. 아까 보셨던 연역 중에 돈이 들어간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만 좀 정리를 한 건데요. 콩고 리튬 광산에는 총 190만 달러를 투자할 예정인데요. 하나로는 약 256억인데 이게 아직 다 들어간 건 아니고요. 투자가 총 3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2단계까지는 완료가 돼서 945만 달러, 그러니까 한국 돈 이제 하나로 127억 원 정도 투자가 됐다고 합니다. 작년 6월에는 2차전지 공장 증설을 위해서 토지를 매입하는데 914억 원, 그리고 본사 건물을 세우는데 239억 원, 몽골 광산 투자하는데 1082억 원, 2차전지 소재 기업인 SM랩 지분 투자에 1153억 원을 투자합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진행 중인 469 R&D 센터를 이제 건립에 320억, 그러니까 총 합쳐서 3781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뭐 외부 인력 수혈하고 사업 보고서에 잡히지 않는 비용들까지 포함하면 이것까지 더 많은 돈이 투자가 됐겠죠. 금양이 현재 2차전지에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지만 아마 이 투자가 당장의 수익성을 보고 할 것 같지는 않고요. 긴 호흡으로 멀리 보고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금양이 2차전지로 돈을 버는 상황은 아닙니다. 금양의 세부 매출이 나와 있는 건데요. 여기 2차전지 내용의 총 매출이 잡혀 있지 않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업 보고서 상으로는 매출이 0원으로 나와 있는 건데 회사 측은 발포제 총 매출에 2차전지 매출이 아주 조금 잡혀 있다. 다만 그 매출이 너무 미비해서 그냥 묶어서 발포제랑 그냥 묶어서 기재를 했다라는 입장입니다. 물론 사업 보고서상 사업 분야가 발포제, 배터리 소재, 2차전지 이런 식으로 매출 분야가 나눠져 있는 상황에서 2차전지 매출을 발포제 매출로 포함시킬 수 있는 게 맞는지 혹은 그래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2차전지 매출이 지난해 0원에서 9억 원 사이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배터리 소재 매출이 아까 8억 9천만 원이 기재된 걸 보면 이것보다는 더 작다라는 걸 짐작은 할 수 있겠죠. 근데 뭐 현재 2차전지 매출이 0원이든 조금 있든 그게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했던 것처럼 금양이 아마 긴 호흡을 보고 2차전지 사업에 진출한 거일 테고 당장의 매출이나 수익성을 기대하고 투자를 하는 건 아니었을 테니까요. 그리고 지금 금양보다 기업 몸집이 훨씬 큰 SK온만 보더라도 적자가 계속 지속되고 있고 수율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걸 보면 배터리 산업 자체가 호락호락한 아무나 진입할 수 없는 사업 분야라고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긴 호흡이 필요한 분야인 만큼 금양 입장에서 가장 베스트는 본업이 잘 굴러가야 됩니다. 본업이 계속 잘 되면서 여기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나오고 그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배터리 사업에 투자를 하고 이런 선순환이 계속 되는 게 금양 입장에서는 가장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여요. 앞서 제가 금양이 원래 했던 사업이 발포제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발포제는 자동차 내장재나 운동화, 방음재, 인조 가죽 이런 데 사용되는 소재인데요. 사양 산업이라고는 볼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뭐 돈을 크게 벌 수 있는 산업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 현재 금양의 본 실적이 좋지는 않아 보입니다. 지난해 매출은 1520억 원으로 전년 대비 한 500억가량 정도 줄었고요. 2년 전보다도 더 안 좋죠. 영업 손실이 지난해 한 146억 정도 났는데 최근 10년간 영업 손실이 난 적이 2023년을 빼고는 단 한 해도 없었습니다. 또 지난해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149억 원으로 전년 대비 한 300억 정도 가량 이렇게 준 상황입니다. 근데 아까 보시다시피 거의 2년 동안 2차전지 관련해서 투자를 한 3,800억 정도를 했잖아요. 이렇게 영업 실적도 안 좋고 현금 흐름도 좋지 않은데 이 돈이 다 어디서 났느냐? 우선 가장 먼저 그동안 회사가 가지고 있던 자사주를 활용을 합니다. 금양은 자기 주식을 오래전부터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요. 2, 3년 전에 보유했던 이제 자사주가 한 수량이 한 514만 주 정도 되고요. 2차전지 사업 진출을 한다고 해서 주가가 2,300% 가까이 뛰었고 이 틈을 이용해서 이때 회사가 갖고 있던 주식을 현금화합니다. 당연히 이 현금은 배터리 사업에 투자가 되고요. 다음은 금양 자사주 처분 내역인데요. 2023년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에 총 220만 주를 팔았는데 총 1,788억 원 정도를 현금화를 했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대부분 돈을 계열사한테 끌어옵니다. 다음 표는 금양의 단기 차입금 내역인데요. 단기 차입금은 만기가 1년 내인 차입금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KJ인터내셔널 KY코한테 총 2,102억 원을 차입합니다. 이 KJ인터내셔널이랑 KY코는 금양 오너인 류광지 회장의 개인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두 회사의 작년 말 지분이 5% 감소한 걸 보면 여기 보시면은 3.08, 2.01 총 5%에서 1.2% 그러니까 4% 정도 감소한 걸 보면 주식을 판 돈으로 금양에 돈을 빌려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사주 처분 1,788억 원, 계열사 돈 한 2,100억 정도를 해서 한 3,890억 정도의 배터리 투자를 위해서 돈을 끌어온 거죠. 그동안 투자를 한 3,800억 정도 했으니까 계열사나 자사주 처분한 돈을 다 투자하는데 썼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우리가 배터리라고 하면 굉장히 대규모 투자가 불가피한 사업 분야이잖아요. 3,800억이라는 돈이 금양한테는 굉장히 큰 돈이고 큰 베팅으로 투자를 하는 거지만 사실 그냥 우리가 떠올리는 배터리 3사, LG 엔솔, SK온, 삼성 SDI를 보면 조단위 투자가 대부분이거든요. LG 엔솔 같은 경우에는 사업 보고서에서 지난해 총 10조 9천억 원 정도를 투자했다고 하고요. 다른 두 기업들도 조단위 투자를 하고 있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금양과 이 배터리 3사를 단순 비교하는 게 적절하진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그만큼 엄청난 투자 없이는 이 시장에서 살아남기가 쉽지 않다 정도는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금양도 앞으로 투자는 계속 해야겠죠. 금양은 이제 사업 보고서에 2024년 말까지 총 6,100억 원을 투입해서 공장을 짓고 또 설비 투자에 5,300억 원을 투자한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한 1조 400억 정도 돈이 필요한 상황인 거죠. 내년까지 최대 1조 원 가까운 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난 2년간 총 3,800억을 썼는데 내년에는 이보다 3배 가까운 돈이 필요하다는 의미인 거죠. 근데 지금까지는 그래도 계열사 돈이랑 자사주 활용을 해서 돈을 어떻게든 마련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현재는 그렇게 상황이 녹록지는 않아 보입니다. 아까 자사주를 팔아서 12만 주 정도밖에 자사주가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당장 팔아도 한 140억 정도밖에 안 되는 돈입니다. 그리고 아까 언급한 계열사까지 합치면 한 1000억 정도가 되고요. 물론 대주주이자 대표인 유광지 회장이 보유한 주식을 담보로 어떻게 또 할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유 회장이 보유한 지분 뭐 229만 주 중에 146만 주가 담보로 지금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여력이 있어 보이지는 않죠. 그래서 이번에 제가 취재를 하면서 금양쪽 이제 고위 관계자하고도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일단 어떻게든 돈을 마련할 방법은 있고 저한테 알려주면 공시 위반이 될 수 있어서 정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 플랜 B, 플랜 C까지는 지금 다 마련해놨다는 입장입니다. 방법은 분명히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자금 조달에는 유상증자도 있고 차입을 할 수도 있고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등 뭐 이런 다양한 방법이 있기도 하니까요. 그 중에 다만 차입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일단은 회사가 돈을 빌리면 향후에 갚아야 하는 건데 그렇게 현재 재무 상황이 좋은 상황은 아니거든요. 일단 현재 금양의 부채가 2023년 말 기준 4,569억 원인데 이게 전년 대비 한 184% 정도 증가한 수치입니다. 우리가 흔히 회사의 단기 부채 상환 능력을 측정할 때 유동 비율이라는 걸 좀 주요 지표로 활용을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회사가 보유한 자산을 얼마나 빠르게 유동화, 현금화할 수 있냐를 보는 건데 유동 비율이 높을수록 현금화가 빠르게 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금양의 유동 비율은 작년 말 기준 30%이고요. 물론 업종마다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보통 150에서 200%를 건전 수준이다라고 보면 굉장히 유동 비율이 낮은 상황이라고 이제 짐작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건 제 뇌피셜이긴 하지만 아마 전환사채 발행을 좀 검토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11월에 금양이 정관 변경을 하기 위해서 임시주총을 연 적이 있었는데요. 안건이 8개가 있었는데 그중 핵심은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 부사채 발행 한도를 대폭 늘리는 전관이었습니다. 전환사채는 일정 기간이 도래하면 사전에 정한 가격에 주식으로 이제 전환할 수 있는 사채를 말하고요. 신주인수권 부사채는 미리 약정된 가격에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사채를 말합니다. 둘 다 주식 발행과 관련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보시면 작년 11월에 열린 임시주총 안건 중에 제일 첫 번째, 두 번째가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 부사채 발행 한도를 변경한다는 내용이고요. 더 자세히 보면 전환사채 발행 기존 한도가 4천억 원이었는데 이 한도를 10조 원으로 늘린다는 내용이고요. 신주인수권 부사채도 기존에 이제 발행 한도를 10조 원으로 늘린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총 20조 원은 발행하진 않겠지만 대규모 투자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한도를 늘리겠다고 정관을 앞서 변경한 걸 보면 어느 정도 염두는 하고 있다라는 시그널로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 관계자한테 물어보니까 기존 주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게 금양의 목표다라고 지금 밝힌 상황입니다. 자금 조달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배터리 부문에서 지금부터 이익이 크게 나면 됩니다. 근데 그게 사실 쉽지는 않겠죠. 어쨌든 금양이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게 4695 배터리입니다. 금양이 4695 배터리를 개발했다고 밝힌 시점이 지난달이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배터리 전시회인 이제 인터배터리라는 곳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원통형 배터리의 단점 중 하나가 아무리 차곡차곡 배터리를 쌓아도 공간이 남는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파우치나 이제 각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차곡차곡 이렇게 쌓으면 되는데 원형 배터리다 보니까 이렇게 틈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이게 배터리 효율을 낮추는 제일 큰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크기하고 지름을 늘리면서 이런 단점을 최소화했다는 설명이고요. 또 회사 측은 아직까지 4695 개발한 배터리 업체가 없는 만큼 뭐 게임 체인저가 될 거다라고 이렇게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저도 당시 인터배터리에서 4695 배터리를 보고 왔는데 모습은 이렇습니다. 당시 인터배터리에서 공개 시연을 했는데 올해 6월에 열리는 부산 모빌리티에서 다시 한번 시연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고요. 수율은 일단 회사 측은 만족스러운 수준까지 올라온 상황이라고 합니다. 수율이 어느 정도까지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는데 회사 측에 따르면 파일럿 단계에서 팔 수 있는 수준까지 수율이 올라왔다고 하고요. 다만 이게 향후에 파일럿 모델처럼 한 개가 아닌 뭐 만 개, 2만 개 생산 체제에서 만족할 만한 수율이 나오는 건 이제 별개의 문제이긴 합니다. 금양은 일단 기장 공장에 설비가 들어오는 시점이 올해 9월인데
이제 뭐 양산에서 생산을 하는 12월까지 이 3개월 동안 이 러닝 테스트 기간을 거치고 수율이 만족할 만한 수준이 있는지 뭐 테스트를 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양산을 이제 준비할 예정이라고도 하고요. 다만 금양의 양산 단계에서도 수율이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고객사를 확보했느냐는 또 다른 문제이긴 합니다. 보통 고객사하고 배터리 계약을 맺을 때는 제품을 양산하기 전이나 개발 단계 때 뭐 전기차 업체하고 계약을 맺는 구조입니다. 그래야 거기에 맞춰서 원료, 이제 배터리 업체 입장에서는 원료를 들여오기도 하고 준비를 하고요. 자동차 업체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맞춰서 타임라인을 짜고 차를 개발하는 뭐 이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지금 금양은 양산 직전 단계이니까 영업사원이 두 발로 뛰면서 우리들이 만든 배터리가 4695인데 이 제품을 한번 봐라 하면서 이렇게 전기차 업체하고 세일즈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금양의 이 치열한 배터리 시장에서 유의미한 고객사를 확보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건 금양 관계자는 아니고 배터리 업계 관계자한테 들은 이야기인데요. 이 관계자 말로는 지금 전기차를 만드는 업체가 CATL, LG 엔솔, BYD, 파나소닉, SK온, 삼성 SDI 이 상위 6개의 기업하고만 사실상 배터리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머지 배터리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 고객사니까 자동차 업체를 뚫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기도 하고요. 다만 이건 배터리 업계의 관계자의 이야기이고 금양의 생각은 좀 다를 수는 있겠죠. 현재 금양의 밝히기로는 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없다고는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계약 체결을 하기 전 단계인 그 직전까지는 업체들하고 이제 미팅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도 이제 말해줬고요. 그래서 저도 여러 방면에서 어느 업체랑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알고 싶었는데 워낙 급비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파악이 되고 있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금양의 목표는 올해 12월 기장 공장이 완공될 때까지 고객사를 확보하는 게 가장 큰 목표일 듯 싶습니다. 오늘은 금양의 배터리 사업 진출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현재 상황만 보면 최대한 영끌에서 배터리 투자를 공격적으로 지금 금양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대규모 투자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자금이 필요해 보이기도 하고요. 보기에 따라서는 정말 진심으로 금양의 배터리 사업에 사활을 걸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지점이기도 하고요. 정말 금양이 LG 엔솔, 뭐 SK온, 삼성 SDI를 이어서 우리나라 빅4 배터리 기업으로 우뚝 설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더 유익하고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나은수 기자이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